안녕하세요. 홍성문 아시작품입니다. 제품은 자 B6 충전기, 국민 충전기 제일 많이 쓰는 충전기죠. 충전기랑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충전하니까 여기 보시면 3번 버튼 눌러서요. 바란스 충전해가지고 지금 회원님께서 충전이 기본적으로 이제 4.2가 되면 거의 만충이거든요. 나머지 잔량, 그러니까 이미 충전된 상태에서 잔량이 들어갔고요. 599 들어갔고요. 얘는 잔량이 얘는 748번 들어갔네요. 자,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4.2 돼가지고 만충이 될 때는 8.4. 그렇죠? 4.2 되면 8.4. 자, 완벽하게 충전 잘 되고요. 자, 충전할 때는 꼭 이렇게 안전팩에다가 넣고 충전해야 됩니다. 이거 충전하지, 이 안전팩 충전 안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상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주의 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께서 제품에 대해서 자, 이렇게 빼시고.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이 정도면은 뭐 전혀 문제가 있지 않고, 예, 문제가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자, 이 팩이 있어요, 팩. 자, 보시면 이렇게. 이건 팩, 이미 이제 하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담그고, 자, 얘는 이제 소프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짧고, 여기는 두툼하게 보이지만, 저기 뭐 따로 이제 그 배구름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충전도 완벽하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잘 해가지고, 자, 딱 붙죠? 딱 두 개 붙여보면 어디가 뭐 배가 부름이 있으면 어디 뜸이 있는데 뜸이 없잖아요, 뜸이. 예.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 있다면 이렇게,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하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부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뜨죠? 이렇게. 뜨죠? 또 보시면, 뜨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잡아도 뜨고, 이쪽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쪽이 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면 이게 배부름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팩에서는 그런 배부름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으로 되겠습니다. 자, 충전할 때는 꼭 위에다가 집어넣고 충전하시고요. 안전이라고 검사하시면 됩니다. 안전이라고 검사하면 되고요. 배터리 상태도 아주 좋으니까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잔량만도 충전했습니다. 보시면은 둘둘 자, 뒷부분 둘둘 4.20 다 충전이 잘 돼가지고 자, 마무리해서 됐습니다. 오케이. 자, 된 상태예요. 다 된 상태예요. 오케이. 자, 충전 다 된 상태로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안전팩 꼭 사용하시고요. 이거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ICRF 검색해서 안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배터리 돼서 주의사항도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배가 부르는 데서 억지로 충전시키면 안 돼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나와서 저한테 실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내용도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이거 비춰져있나 보다. 충전 내용 다 있습니다. 충전 후에 자리가 뜨면 안 돼요. 뭐 밥 먹으러 가거나, 따로 뭐 잠을 자거나, 옆에 이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충전 자리가 뜨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절대로 이제 저거 쇼트 시키면 안 돼요. 애들은 충전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꼭 하시고요. 여기 세이프트 있잖아요. 안전. 세이프티팩. 안전 보호주머니 요거예요. 요거 안전이라고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안전. 예, 리포 가드죠. 꼭 여기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충전기도 중요하고 배터리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여기다 충전하세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안전 운전하세요. 짜잔.